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입니다. 국민의 방송 KBS는 올해 2019년의 방송 제표를 함께하는 평화, 함께 여는 미래로 정하고 동포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방송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을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뉴스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북한 매체들이 23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 동안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남긴 글을 통해 순방의 성과가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